소공동체 봉사자 구역장 반장님들의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자비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느님, 저희에게 위로자이신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저희를 저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으로 저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어 끝없이 샘솟는 생명의 복음 말씀을 하느님 백성들에게 전하여 주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어 신이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나이다. 지금 여기에 저희 성당 구역장 반장들이 이렇게 모여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공부하여 각자 자신의 구역 반으로 파견되어 주님의 복음 선포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선적 배려와 사랑, 생태 환경적 생활 실천의 소명을 이 땅에 실현하려 하나이다. 나약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와 사랑으로 저희의 맡은 소명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항상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복하여 주소서. 열과 성을 다하여 하느님을 모르거나 하느님을 떠난 불쌍한 주님의 어린 양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저희 동네에 사는 외로운 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의 희망과 사랑의 빛을 전하게 하소서. 오직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하느라 저희 피조물 인간들에 의해 심히 훼손된 태초의 아름다운 자연과 생태환경을 창조의 목적에 맞게 원래대로 복원하는데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게 하시고 생태환경적 삶을 주위에 널리 알리며 생활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구역장 반장으로 봉사하는 중에 동료 교우들로부터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와 저희들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회의감,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무기력감과 지쳐가는 피로감을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품어주시어 치유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통하여 항상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힘차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이 땅에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말의 회의와 의심을 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달려 나아가게 하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무런 의심 없이 진심으로 청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단 걸 저희는 굳게 믿나이다. 여러모로 오늘날의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회 신자들의 노령화, 냉담 교우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 성직자, 수도자 수의 감소, 교회의 세속화, 종교에 대한 무관심 등 이 전환기에 중차대한 시기에 저희 구역장 반장들이 주님의 뜻을 알아듣고 주님께서 주신 소공동체 활성화의 소명을 위해 열심히 배우고 배운 것을 세상에 나가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소서. 저희 본당의 주보이시며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신 파티마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성 프란체스코와 성 이냐시오,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를 비롯한 모든 성인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영원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심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 복음화 촉진팀 봉사자 김안드레아 올림.